안녕하세요. 네일리스트 조아라입니다. 오늘은 젤 신상 리뷰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구독자분들한테 젤 추천 좀 해달라고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 많은 분들께서 이제 한국 국산 젤을 추천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됐던 제품 두 가지를 제가 내돈내산으로 사봤습니다. 하나는 프롬더네일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이번에 여름 신상으로 나온 컬러 시리즈를 샀고요. 또 하나는 더젤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신상입니다. 둘 다 네온 컬러가 이번에 신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했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얼마 주고 샀냐면은 프롬더네일에서 8만원, 그리고 코스누리가 그 더젤인데 72,960원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얘가 프롬더네일인데 얘를 한번 열어볼게요. 얘가 8개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8개 맞나? 8개가 맞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개에 8만원. 그리고 더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여 17개에 72,000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더젤이 훨씬 싼데 거의 알리익스프레스급으로 싼데요. 그런데 어차피 프롬더네일도 그렇고 더젤도 그렇고 샵가라든가 뭐 그런 샵주우대 이런 게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건데 둘 다 셀프네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브랜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격도 뭐 저렴한 편이고요. 그래서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면은 프롬더네일은 이 앞에 이렇게 금장으로 F라고 써있는데 이 회사의 트레이드마크인가봐요. 그리고 이 병 안에 병 컬러로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서 무슨 색깔인지를 이 병 색깔을 보고 알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더젤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이 병 색깔 자체는 다 똑같고요. 네, 요 앞에 이렇게 컬러 칩을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이렇게 해놨네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더젤 같은 경우는 지금 컬러가 17개나 되는데 이게 다 신상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홈페이지에 제일 처음에 들어가 보면은 형광 네온 컬러가 있어서 일단은 네온 컬러 계열을 다 구입을 한 겁니다. 뭐 어차피 가격이 싸니까 뭐 그렇게 부담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프롬더네일은 하나에 만원꼴이죠. 네, 하나에 만원꼴이라서 일단 요게 딱 시리즈로 아까 그 상자에 딱 들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구매를 했고요. 지금 둘 다 컬러가 요 밑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네, 밑에 보시면은 여기 모델 번호와 함께 이름이 써 있죠. 이름이 써 있어서 저는 컬러 차트를 만들 때 보통 이 넘버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놔요. 네, 붙여놓고 이걸로 찾는 편이라서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서 따로 이렇게 프린트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붙여놓고 나서 샘플을 만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숫자만 써 있는 거는 더젤인 것 같고 프롬더네일은 FS로 시작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모든 젤의 라벨링이 다 끝난 상태이고요. 이렇게 눕혀놓는 것보다는 세워놓고 이제부터는 하나씩 하나씩 발색을 해서 컬러 샘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이게 사이즈가 더젤 컬러젤 10g 그리고 프롬더네일도 10g 둘이 같은 용량입니다. 그래서 병을 보시면은 이렇게 봤을 때는 프롬더네일이 더 좀 커 보이는데 옆에서 봤을 때는 더젤이 더 좀 뚱뚱해요. 그래서 프롬더네일은 약간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병이 되어 있고 얘는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병이 되어 있습니다. 딱히 뭐 비교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컬러가 많은 더젤부터 먼저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에요. 더젤부터 만들어 볼 거고
여기 이쪽에 램프 둘 거고요. 램프를 둘 거고, 자, 더젤 91번부터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색상당 컬러 샘플을 두 개를 만드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 샵은 패디하는 곳하고 손하는 곳하고 컬러 차트를 두 개씩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꽂힌 에어브러쉬 차트는 하나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더젤이랑 프롬더네일이랑 해보고 더 좀 발색이 잘 되는 쪽으로 저는 이제 에어브러쉬 차트도 만들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더젤의 91번 아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쨍한 핑크입니다. 지금 원콧 바른 상태고요. 차피력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옛날 형광 컬러 바르면 정말 속 터졌거든요. 그 투명하게 비춰버리는 그 색깔 너무 싫었는데 일단 얘는 원콧 발랐는데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발림성도 좋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젤들은 너무 꾸덕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발색력이 좋은 건 진짜 좋거든요. 발색력이 좋은 건 좋은데 너무 꾸덕해가지고 이런 내장되어 있는 브러쉬로 바르게 되면 너무 두껍게 발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손님들한테 젤 컬러링을 할 때 원코트는 젤 브러쉬, 그러니까 요 내장된 브러쉬 말고 젤 브러쉬로 따로 컬러링을 하는 편인데 근데 얘는 지금 점도가 저번에 제가 리뷰했던 포먼트 젤보다는 살짝 묽은 편입니다. 아니, 결코 묽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꾸덕하고 묽음의 이제 최강자는 젤리씨죠. 예, 젤리씨 같은 경우는 컬러로 꾸덕하게 발라갖고 높이를 만들거나 볼륨을 쌓거나 그렇지 않고 두껍게 하고 싶으면은 스트럭처 젤을 발라서 그 위에다가 컬러를 얇게 까는 네,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원컬러 하고 지금 큐어링 한 상태인데요. 91번 더젤 91번 근데 미경화 젤이 거의 남지 않는 아예 안 남는 건 아니고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미경화가 잘 남지 않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투콧을 해주면 그나마 살짝 비칠락 말락 하는 컬러들도 완벽하게 다 가려지겠죠. 솔직히 이게 하나에 뭐 5,000원도 안 하는 가격이라서 좀 기대를 안 했거든요. 기대 안 했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서 좀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 발림성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발림성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셀프네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병 디자인이 뭐랄까 약간 그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는다는 거?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또 샵에다가 깔아놓고 쓰는 제품 같은 경우는 물론 가격이 저렴한 것도 중요하지만 손님들이 봤을 때 좀 약간 있어 보이는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물론 병 디자인 자체는 매우 실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탑코트를 바를 거고요. 탑코트를 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서 유광 탑코트를 발라서 한번 큐어링을 하고 그 다음에 무광을 반만 칠해줘요. 손님들한테 이렇게 하시면 대충 이런 느낌이고요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바로 보시기 편하게 보여드리는 게 제일 빠르긴 하더라고요. 탑코트를 이렇게 바르고 나서 탑젤을 유광탑을 이렇게 바르고 나서 저는 무광탑을 반만 발라줄 거예요. 그래서 탑젤을 다 바른 모습을 보시면은 미경화젤 한번 닦아볼게요. 미경화젤을 이렇게 닦으면은 어때요? 반은 유광 그리고 반은 무광 반반이 됐어요. 그러면 고객님이 봤을 때 이쪽을 보면 아 유광으로 바르면 이런 느낌이구나 오른쪽을 보시면 무광으로 하면 이런 느낌이 있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93번은 주황색입니다. 아주 정직한 형광 주황색이네요. 개인적으로 발리는 점도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병에서 딱 꺼냈을 때는 정말 완전 불투명한 발색이 되게 쩔을 것 같은데 물론 발색이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근데 약간 원콧을 발랐을 때는 살짝 시럽 같은 느낌이 있고 제대로 된 이제 그 발색을
원하시면은 2컷 정도는 해주셔야지 제대로 이제 불투명한 네온 컬러의 발색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병의 컬러와 이 컬러칩의 컬러이긴 한데 컬러칩이 조금 더 밝게 나온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뭐 거의 흡사합니다. 94번은 아까 93번이 정말 쨍한 오렌지였다면 94번은 약간 노랑이 조금 섞였나? 네, 그런 오렌지입니다. 얘는 코랄 네온이라는 이름이고 얘는 오렌지 네온이라는 이름이에요. 귤 색깔 같은데 감귤 색깔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바르고 있는데 밑에 배경이 까만색이잖아요. 네, 까만색 배경에 이 정도 컬러 발색이면은 발색이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맞다. 나의 그 1초 젤 램프에도 굳는지 궁금하네요. 1초 젤 램프 가져야겠다. 협찬받은 이래로 계속 등장하고 있는 1초 젤 램프입니다.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 램프에 과연 큐어링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어. 이 탑 젤은 나는 젤리쉬 거를 쓸 거니까 젤리쉬 램프로 하고 컬러를 이 램프로 써야겠다. 그러면 94번부터 이 1초 젤 램프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더 젤 한번 해볼게. 큐어링이 되었는가? 오, 큐어링 됐어요. 근데 이거보다 젤리쉬 램프에 하는 것보다 약간 미경화가 남습니다. 아까 젤리쉬에 할 때는 미경화가 남긴 남았지만 거의 안 남는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는데 여기다 했을 때는 미경화가 거의 안 남는 정도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큐어링은 됐습니다. 그래서 탑젤 바르고 이제 옆에 있는 젤리쉬 램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형광색이라고 하면은 아주 유명한 컬러죠. 노란색. 개인적으로 이 컬러가 발색이랑 차폐력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얘는 어쩔 수 없이 약간 시럽처럼 밑에가 비치기는 해요. 하지만 예전에 제가 갖고 있던 네온 컬러에 비하면 힐링한 편입니다. 그 사이에 기술이 좋아진 걸까? 오, 눈뽕. 네, 이렇게 해서 더 젤의 네온 컬러를 한번 다 발색을 해봤는데요. 위에 있는 게 90번대고 밑에 있는 게 번호가 166, 167 뭐 이렇게 해서 240번대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한 시리즈인 것 같고 여기에 열 색깔이 한 시리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에 거를 보면은 그냥 네온 컬러 있잖아요. 전형적인 네온 컬러로 발색도 굉장히 좋고 좋은데 파란색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노란색 계열이라든가 오렌지 계열 뭐 이런 거는 두 개가 있는데 파란색 계열이 없는 게 조금 아쉽고 하지만 뭐 발색은 굉장히 잘 돼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10가지 컬러는 약간 파스텔 한 스푼, 시럽 한 스푼 이렇게 넣은 것 같아서 솔직히 말해서 저희 샵에서는 그렇게 많이 수요가 있는 컬러라고 생각이 되진 않지만 요즘 뭐 트렌드? 네, 거기에 맞추기에는 좋은 컬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얘네는 이제 이렇게 다 했고 그 다음에
프롬더네일의 젤 컬러를 한번 발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더네일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제 주변에 다른 네일샵 원장님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브랜드인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저는 어떻게 또 기회가 좀 잘 안 돼갖고 써볼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구독자분들께서 추천을 해주셔갖고 뭘 살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올여름 컬러라고 하는 형광 펜 시리즈를 사보게 됐습니다. 근데 얘도 지금 발라보니까 올여름은 이런 형광 시럽이 대세인가 보죠? 아까 더젤에서 했던 그 약간 시럽 한 스푼, 파스텔 한 스푼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올여름에 트렌드가 그냥 네온 아니고 파스텔 네온인가 봐. 아까 더젤 같은 경우는 뭐 오로라랑 뭐였더라? 라이트 컬러 해서 10가지 색깔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8가지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얘도 발색을 해보고 그리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프롬더네일에서 나온 형광펜이라고 하는 올여름 신상 컬러를 발색을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느낀 점은 아까 제가 발색을 찍었던 더젤의 그 160번부터 245번까지의 컬러, 네, 166번부터 245번까지의 컬러랑 매우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컬러가 실제로도 비슷하죠? 네, 비슷비슷해요. 약간의 뉘앙스가 다르기는 한데 컬러가 비슷해갖고 올 여름에 뭐 이 형광 파스텔 시럽이 유행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형광 컬러를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처음에 이 90번대 컬러 같은 이런 진한 컬러를 원했었는데 이런 파스텔 시럽 컬러라 그래서 조금 당황을 했지만 그래도 처음에 이제 이거를 바르면서 아 뭐야 우리 샵에서는 이거 안 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또 시리즈로 있으면 손님들께서 이렇게 깔별로 바르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지금 샘플을 만드는 동안에 이달의 아트를 만들고 싶은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달의 아트에서 이 형광 시럽 컬러를 약간 이렇게 쫌쫌다리로 이렇게 해서 그 마블 비슷하게 하는 거랑 그라데이션 하는 거 뭉게뭉게한 그런 솜사탕 같은 그라데이션을 할 때 잘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프롬더네일하고 더젤하고 써보면서 느꼈던 점은 일단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1초 질램프에는 더젤이 조금 더 큐어링이 잘 되는 것 같고요. 뭐 결론은 둘 다 되긴 되는데 어떤 게 더 잘 되냐면 더 젤이 조금 더 잘 되는 듯한 느낌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아주 가성비가 압도적이죠. 예, 거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살 정도의 금액이고 그리고 컬러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마음에 들었지만 근데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샵에다가 깔아놓고 쓰는 물건은 무조건 가성비가 좋은 게 다는 아니라고 예. 겉으로 이제 진열을 했을 때 뽀대는 얘가 조금 더 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차피 둘 다 뭐 5천원 만원 정도의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 않은 네, 저렴한 축에 속하는 젤이라고 생각이 들고 셀프 네일러 분들한테 정말 적합한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일단은 이 두 제품을 일단 검증을 해봤으니까 앞으로 마음에 드는 컬러가 있을 때는 좀 사용해 볼지도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발색 테스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제가 이제 형광 컬러를 사면서 뭘 바랬었냐면은 에어브러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컬러를 좀 원했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프롬더네일은 다 이런 파스텔 시럽 계열이라서 좀 이거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 더젤도
166번부터 245번까지 또 너무 흐려서 안 될 것 같고 예, 발색이 아주 뚜렷했던 91번부터 97번까지를 에어브러쉬 컬러로 저는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의 리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품 추천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